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어제 미국 시장 보면서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 올랐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증시 왜 올랐을까요? 이틀 동안 또 하락한 거에 대한 또 자연스러운 또 반등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반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동안 하락에 따른 일단은 지지 정도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새벽에 일단은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뭔가 좀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날 이후에 뭔가 또 방향성을 좀 회복하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든지 일단은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라든가 임의소비재, 산업주 등이 좀 산업재 등이 좀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인 섹터가 별로 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떨어진 쪽에서 헬스케어가 좀 많이 네네. 떨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한편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60미니츠라는 CBS 오랫된 50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영상이 그 영상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는 백신 관련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모더나 같은 경우가 무려 7%가 떨어졌고요. 노바백스도 6.5%, 그리고 파이저도 1.2% 떨어졌습니다. 한편 주시장보다는 오늘 여타 금융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결국 채권 금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3.5%가 넘었었고 그 가격을 다시 금리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저도 네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슬 올라가면서요. 10년물 금리가 결국 2011년 이후 최고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을 보여주는 건데 3.5%를 뚫고 3.51%까지 뚫었었거든요. 그러고는 막판에 약간은 금리가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점 대비 밀린 것이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금리는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가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금 평균이 $3.67로 나옵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두세 군데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것은 AAA에서 발표되는 거가 되겠고요. $3.677로 15주 연속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만 어떤 영국의 파운드화는 또 계속 속락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6월 19일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모든 어떤 투자 대상이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볼 텐데 사실 저는 되게 어제 궁금했던 게 주택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9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 굉장히 안 좋은 주택지표였었는데 오히려 주택 건설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일부 주식 투자 전략가들이 지금 주택 관련 업체들을 몇 개 좀 사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약간 뜨거운 생각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건설 업종이 지금 올해 들어서 완연하게 S&P 500보다 졌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S&P 500이 되겠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주택 건설 업종 ETF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더 언더퍼포먼스했고요. 관련된 거 몇 가지 종목들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재미가 없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키뱅크라는 증권사에서 섹터 전체를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시켰습니다. 특별한 시장이 이제 언젠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지만 그보다는 주택건설업종이 지수 대비 저조한 성과를 냈고 이제부터는 시장 대비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난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레나는 3.5%가 올라갔고요. 디에롤트 같은 경우가 2.7%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나름 반등하는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카니발이라든가 여타 이제 크루즈 선사들도 괜찮았고요. 항공주도 괜찮았습니다. 항공주는 델타항공 보여드렸는데요. 2.5% 반등했고요. 호텔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잠시 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급락 상태 최근에 네네.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래 소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5.5%는 오늘 급락한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FOMC는 이제 3.6.9.12로 경제 전망까지 그리고 전도표까지 공개가 되는 그런 FOMC이기 때문에 금리 전망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걸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기준금리의 연말치, 그 내년치,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까지 나눴는데 말씀하셨던다시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FOMC에서 점도 표라는 걸 발표하고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앞서서 미리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오펜하이머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보면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4.9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걸 이제 보실 분들은 이제 터미널 웨이트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고요. 골드만삭스도 일단은 기준금리가 연말에 175BP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25에서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4%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에서 4.25%가 그런 것이 되겠고요. 2023년에도 한 차례 정도 더 올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서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4.25에서 4.5%까지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2024년이 돼야지 한 차례 내리고 2025년에 두 차례 되면서 계속해서 2.5% 수준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전반적인 골드만삭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률도 이제 낮춰놨습니다. 2023년의 GDP 성장률을 1.5에서 1.1%로 내렸고요. 실업률을 현재 3.7에서 내년에 4.1, 그리고 2024년에는 4.2%까지 상승하면서 결국 이제 내년에 리세션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일단 얘기한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8월 시장 반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완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계속 금리는 더 높아질 거고 더 오랫동안 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장 전망도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늘어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장 전망도 여전히 뭐 부정적인 분들, 긍정적인 분들이 다소 그 엇갈리고는 그런 추세는 계속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시장의 이제 생리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모건 스탠리 마이클 리슨이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한 2시간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요. 네. 주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요인은 모건 스탠리가 2주 전에 2023년이죠. 내년에 이익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분 월가의 평균을 보면 4.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골드만삭스는 3%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내려지는 건 내려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요 IB 중에서 감익을 얘기한 것은 없었는데 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먼저 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익이 자기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이익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마이클 리슨은 그러면서 그걸 좀 표현하면 이익 전망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다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면 결국 주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주시장은 적극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여전히 방어적 주식을 봐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주시장은 한 3, 4분기 정도 돼야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제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 되겠는데요. 완전히 전혀 상반되어 있죠. 연말까지 올해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800, 900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코 콜라노비입니다. 앞서 이제 마이클 리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익을 얘기했는데요. 이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 가지 이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견조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다들 안 좋다 얘기하고 2분기에도 감소한다 그랬는데 2분기도 이익은 견조하게 6% 정도 이익이 늘어났단 말이죠. 네. 3분기도 지금 눈높이가 3, 4%지만 결국 또 좋아질 거란 얘기하기 때문에 견조한 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개인은 개인 차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기관 투자 차원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금만 계기가 있다 그러면 주식을 다시 채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수급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의 서베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것들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거기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다시 올라갔다가 지난 날부터 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고 이분은 미국 달러랑 상품에 베팅하라는 것이 최근에 일관된 지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일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형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